참 또 스릴나게 하네. 아, 너무 구수하게 네. 잘해요. 그래요, 네. 정하나 씨. 정통 두로창법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 밤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명동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착. 야, 그럴 때 그냥 앞에서 그냥 이것도 드세요 하면서 내미는 그 아름다운 손, 지원양의 손. 아. 그게 바로 지원이의 마음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다음 무대 또 소개할까요? 네, 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네. 이것이 가요다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가수분은요. 네. 그 사람 찾으러 간다의 주인공 류기진 씨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류기진 씨, 네. 예, 궁금하네요. 박수로 한 얘기 있죠. 안녕하세요, 류기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부르면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께서 살짝살짝 콧노래로 따라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노래 남인수 선생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절이네요 열차에 기대앉은 젊은 나그네 시름 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등불이 든다 쓸한 비난 살이 지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유리창에 이별의 부산 정거장 예,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옛날에 어머니께서 콧노래 부르시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는 제 신곡 사랑도 모르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